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유리랑 연희가 다툼이 있긴 했어도 과거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데.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을까? 그거에 대한 계기가 있을 텐데. 이건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자, 드디어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짐 정리는 다 끝나셨어요? 올 때도 별거 없었는데 뭘. 오히려 짐이 늘었지. 7월 1일. 새로 구해놓은 원룸에 드디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 집에는 겨우 보름 머무른 셈인데, 체감은 무슨 반년쯤 지난 것 같다. 얼마든지 더 계셔도 되는데. 아하하하하! 제가 불편하죠. 저를 못 살게 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공부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겠네요. 어차피 과외는 많이 남았으니까요. 인사드릴 것도 없네요. 선생님 데려다 드리는 김에 유리 너도 나가서 커피나 한잔 마실까? 우선 내가 섣불리 무언가 행동을 벌이지는 않았다. 다만 어머님이 잠깐 일을 내려놓고서 유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어머님 딴에는 큰 결정이었겠지. 몇 호예요? 들어드릴게요. 107호인데 1층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가시면 제가 금방 옮길 수 있어요. 상자 무겁던데 괜찮겠어요? 겨우 3개밖에 없는걸요. 어차피 과외는 많이 남았으니 인사드릴 것도 없네요. 그러게요. 이따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방 하나와 박스 3개, 어머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이불이 담긴 가방이 하나 더. 드디어 식객신세에서 벗어나 새 집에 들어섰지만 어째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아, 밥을 미리 할 필요가 없지 참. 겨우 2주간 해왔던 것들이 몸에 배었는지 점심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려다 말았다. 나야 대충 반찬 두어 개 꺼내서 먹으면 그만이지 두 사람을 챙길 필요가 없어졌다. 과외 때쓸 문제는 이미 만들어뒀고 두 사람 다 숙제는 했으려나? 우유리도 당장은 어머니께 맡겨뒀으니 마음이 한개 편해져야 하는데 공부나 할까? 저쪽 집에 머무르는 동안 이래저래 바빠 한동안 미뤄두기만 했다. 우선순위가 밀리기는 했지만 내 성적도 분명 신경 써야 할 일이기는 하다. 그래, 일단 나부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게 좋겠지. 나중에 연희에게 들을 계기가 뭐가 됐든 간에 마침 창밖에 빗소리도 들리고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였을 텐데.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다. 오후 5시 50분. 과외가 시작된 시간에 맞춰 유리의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유리의 방문을 몇 번이나 두들겼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유리야? 혹시 자고 있어? 여태 늦잠 같은 걸잔 적이 한 번도 없는 우유리인지라 의아하다. 이 시간에 집에 도착하면 문을 열어주는 건 언제나 우유리였는데. 그러고 보니 오늘은 어머님이 집에 계셔서 문을 대신 열어주셨고. 들어갈게. 수업을 안할 수는 없으니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하지만 우유리는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이라도 간 걸까? 문 앞에서 조금 기다려보았지만 수업이 시작될 시간인 6시가 되어서도 유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님, 유리 못 보셨어요? 네? 그게 무슨... 방이 없더라고요.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었는데. 현관에 신발은 있나요? 없는데요? 늘 차분하던 어머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휴대폰은 왜 꺼놓은 거야? 이미 밤에 가까워 하늘은 어두워졌다. 어차피 오래 걷지 못하는 우유리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을 먹고 온다면 먹고 온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당장 며칠 전만 해도 무리하다 쓰러져 버리지 않았나. 심지어 우산을 써도 어깨가 젖을 만큼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이다. 그때 유리의 방을 살피고 나온 어머님이 내게 무언가를 건넸다. 또렷하게 새겨진 유리의 글씨와 이미 본 적이 있는 번데기 모양 키링. 책상 위에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집을 나갈 생각이었다면. 그렇다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실은 낮에 유리가 저한테 화를 냈었어요. 유리가 어머님한테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 적이 처음이었으니까.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그동안 일 핑계로 유리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왜 엄마가 그런 말을 하냐고.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찾으러 가야겠어요.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나는 키링을 손 안에 꼭 쥐었다. 아마 이 키링 자체에 별 의미는 없다. 축제 때 들른 유령의 집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고 싶은 무언가. 의리는 왜 그걸 갖고 싶어 했을까? 답을 찾는 게 너무나 간단한 의문이었다. 왜 나는 돈을 벌고 싶은가? 크야, 돈이 없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유리에게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무언가가 없다. 얘가 어딜 갔지? 막상 유리를 쫓아 밖으로 나와봤지만 전혀 예상이 가는 곳이 없었다. 유리가 평소에 어디를 가는가? 애초에 어디를 가지 않잖아. 어머님도 곤란한 건 마찬가지인 모양인지 주변을 둘러보다가도 이내 집 앞으로 돌아온 듯했다. 비는 그치 생각은 안 난다. 여태 이런 적은 없었죠? 그럼요. 지금까진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던 애가.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할까요? 일단은 혼자 나간 거니까 신고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유리가 따로 갈 만한 곳이 있나요? 친구 집이라던가. 그만큼 친한 친구가. 역시 그렇겠죠. 대답이 뻔한 질문이었다. 친척들이랑도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집히는 곳 없으세요? 제가 밖에서 유리랑 마주쳤던 곳은 처음에는 펜시점에서 마주쳤었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했었지.
혹시나 싶어 어머님과 함께 차를 타고 두 곳을 둘러보았다. 어느 쪽이나 사람이 머물 만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펜시섬은 이미 닫혀 있었고, 마트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유리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 뒤로도 1시간 가까이 주변을 어슬렁 걸어보았지만, 우유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은 점점 깊어져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왔더니 슬슬 빨뚝에 소름이 오소도 돋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이만 돌아가 보세요.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간 것 같아요. 유리 성격이면 쫓으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100번 맞는 말이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있다가 어머님에게도 이런 방금 말도 없이 나갔다는 건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겠지. 다만, 여태 기다렸던 건 정말로 유리가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돈은 없진 않겠지. 평소에도 지출이 거의 없는 유리니까. 돌아오면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지만. 돌아서는 내게 어머님이 차창 너머로 무언가를 건넸다. 평범한 공책이었다. 유리 방 서랍 안에 있었어요. 꽤 오래된 듯 옆면이 바른 공책 한 권. 수업 때는 한 번도 본적 없는 공책을 펼쳐보니 안에 들어있던 것은 빼곡하게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한장한장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린 티가 난다. 유리가 평소에 그림을 그렸나요? 어머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 그것도 모를 만큼 관심이 부족했던 거겠죠. 특별히 무언가를 주제 삼아 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익숙한 로켓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과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인형뽑기에서 뽑았던 그 검은 로켓몬이다. 일단은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공책 안에 있던 건 정말로 그림뿐이라 유리의 행적을 쫓는 데는 쓸모가 없었다. 아이, 뭐야. 나는 공책을 가방에 챙겨놓은 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별일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방을 착각하기라도 했나? 문 앞에 누군가가 홀딱 젖은 채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107호, 내방 맞는데. 요즘 세상에 열쇠를 깜빡해서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테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입은 옷이 낯설지 않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물었다. 유리야? 그러자 취객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우선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우유리를 방 안으로 들어보냈다. 여름이라 난방을 켜놓지도 않았으니 급한 대로 이불이라도 덮어씌웠다. 나는 드라이기로 유리의 머리를 말리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니. 점심 때까지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냥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막혔어요. 도저히 수업을 들을 정신이 아니라서.
잠깐 바람만 쐬고 돌아가려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저는 너 꺼놓고? 아, 그랬나요? 우혜리는 뒤늦게 알아차린 듯 주머니를 뒤적거려 휴대폰을 꺼냈다. 휴대폰은 전원을 켜자마자 꺼져버렸다.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어머님이 걱정 많이 하셔. 아직 10시니까 집에 돌아가자. 데려다 줄게. 네가 입을 만한 외투 같은 게... 그때 돌아서려는 내 옷소매를 우유리가 붙잡았다. 싫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는 못 있겠어요. 그 사람이랑 또 마주치기라도 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서.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 그때 말다툼 이후로 우연히에 대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린 것이다. 죄송해요. 억지인 거 알아요. 이해도 안 되겠죠. 그치만 생각나는 곳이 여기뿐이라. 옷소매를 붙잡은 손이 약하게 떨렸다. 내가 유리를 이해할 수 있냐고? 아니, 이해할 수 없겠지. 아직은. 그러니 나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게. 그래도 잠깐 기다려봐. 어머님한테 전화는 해야지. 네. 어머님은 수신음이 한 번째 다 들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혹시 유리 찾으셨나요? 네, 조금 전에 찾아서 같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갈게요. 거기가 어디죠? 그게 일단은 저희 집인데 지금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유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도 지금 돌려보내는 게 별로 좋은 생각 같진 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거죠? 잠깐 바꿔주실래요? 유리야, 나는 유리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간신히 휴대폰을 받아든 우유리는 숨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진정되면 돌아갈게. 그 뒤로 어머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잘 들리지는 않았다. 잠시 뒤 유리는 내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돌아온 어머님은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먹먹해져 있었다. 일단은 알겠어요. 아마 유리한테는 저보다 선생님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엄마 실격이네요. 그럴 리가요. 그 집에 잘 곳은 있나요? 예, 일단은 친숙이라 저야 바닥에서 자면 되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끊기고 나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불안한 듯 올려다보는 눈빛이 무겁다. 어머님은 나를 믿고 맡겼지만 나한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따지고 보면 나 때문이 아닌가? 내가 괜히 두 사람 사이에 파고든 게 계기가 되지는 않았나? 그래서 좁긴 하지만 그러니 더더욱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오늘은 자고 가. 선생님. 불편한 점 있으면
아니, 무조건 있겠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의리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밖에서 한참 기다렸던 유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원래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니까. 잠깐만, 갈아입을 옷이. 젖은 옷을 그대로 입혀둘 수는 없으니 의리에게 내 옷을 건네주었다. 그나마 얼마 전에 새로 산 옷이 있어서 망정이지. 내 방에서 내 옷을 입은 걸 보고 있으니 뭔가 민망해서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자고 내일 생각하자. 넌 거기서 자. 난 바닥에서 자야지. 마침 예전 집에서 쓰던 전기장판이 있거든. 불편하실 텐데, 죄송해요,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불 끌게. 아무렇지 않은 척 불을 끄고 전기장판 위에 들어 누웠다. 이사도 했고 유리를 찾느라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던 만큼 금세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나는 이 시간에 잠들지도 않고 무엇보다 바로 옆에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눈이 감기지 않았다. 그렇게 한 시간을 뜬 눈으로 보냈다. 의리는 잠든 걸까? 괜히 소리가 신경 쓰일까봐 조심스레 침을 삼키다가 사례가 들렸다. 그러자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혹시 나 때문에 깼어? 아니요, 그냥 잠이 안 왔어. 미안, 역시 많이 좁지? 침대도 딱딱하고 냄새가 날 수도. 아니요, 그런 걸 불평할 처지가 아니니까요. 다 맞는 말이구나. 미안. 괜찮아요, 정말로.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방금 선생님 꼭저 같았어요. 그랬나? 울맛을지도 모르겠어요. 별건 아닌 농담으로 분위기가 조금 편안해진 모양이다. 스르륵 하고 의리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애써 무덤덤한 척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축제 때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어? 궁금하신 거죠? 제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말하고 싶어졌어요. 여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는데. 나지막한 한숨과 함께 유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죠. 아이씨,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무슨 베이비시터야? 옆에 누가 없다고 무슨 일안 생기잖아. 방문 밖으로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린다.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았는데 깨어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 조금 정신이 들려 하면 가슴 언저리가 아릿하다. 늘 그래왔던 거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아프다. 여보세요? 아니야, 갈수 있어. 영화는 먼저 보고 있어. 응, 금방 갈게. 날카로운 가시가 속을 헤집어 놓는 것 같다. 실제로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통증인 건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저림인지 모르겠다. 병원에 가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괜히 119를 불렀다가 아무 문제 없었던 거면 어떡하지?
전에도 그랬지만 엄마는 일하다 뛰쳐나올 테고. 그런 걱정이 되고 나니 휴대폰을 내려놓게 된다. 괜찮아질 거야. 야, 별일 없지? 문이 열리고 언니는 방문 안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었다. 그래도 언니한테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언니, 좀 이상해. 많이 아픈 것 같아. 나 약속 있어서 가봐야 돼. 잠깐만, 언니. 아프면 약 챙겨 먹어. 언니. 언니는 다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섰다. 억지로 목소리를 내느라 숨이 급격하게 차올랐다. 말은 기침만 새어나왔다. 분명 들렸을 텐데. 점점 통증이 심해진다. 아무래도 이건 이상한 게 맞는 것 같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뒤늦게 휴대폰을 다시 건드려 보았지만 화면의 잠금도 제대로 해제하지 못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꽤큰 수술이었는지 두달 정도 입원해 있었다. 언니는 엄마한테 혼이 잔뜩 난것 같았고, 아빠는 본 적이 없다. 제 방은 넓잖아요. 그렇지. 자려고 불을 끄고 누우면. 날이 어두워지면 방도 함께 어두워진다. 밤이 되어 건너편 벽이 보이지 않게 되면 끝도 없이 깜깜한 공간에 혼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무섭고. 그런 의리의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딱한 명. 우연일 뿐이었다. 제가 갖지 못한 것들을 전부 가졌지만, 그게 죽을 만큼 미웠지만,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그 사람뿐이라는 게 깨닫고 나니까 너무 비참해지는 거 있죠?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됐다. 제대로 된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증오심만 커져갔다. 그 뒤로 걔가 사과를 하진 않았어? 했었죠. 하지만 그건 그저 계기에 불과했으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미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의리는 쓰게 웃으며 말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왜 화낸 줄 알아요? 잘 모르겠어. 왜 그런 거야? 선생님을 뺏길 것 같았거든요. 뺏기다니? 과외도 처음부터 제가 받는 거였고, 선생님이 더 신경 써주는 것도 전데, 저한테 남은 건 선생님의 관심밖에 없는데, 언니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나 봐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못된 말만 잔뜩 해버렸고. 웃기죠? 제가 이래요. 선생님이 무슨 물건도 아닌데. 10살 때부터 머리가 하나도 안 자랐나 봐요. 끝끝내 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꺼냈지만 전혀 속이 편해지지 않았다. 의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럼 이건 어떨까? 네방 서랍에 있던 공책을 봤어. 네? 그걸 왜? 어머님이 여기저기 뒤지다가 찾으셨나 봐.
네가 그린 거지? 네. 카페에서도 괜히 잘 그리는 게 아니었어. 옛날부터 그린 것 같더라. 앞장은 색이 많이 바랬던데. 간격이 뜸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몇 년 단위로. 오랫동안 꾸준히 공책에 그림을 그려왔던 건 분명하다. 옛날에는 저도 좋아하는 게 없진 않았어요.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림은 좋아했었죠. 제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분명 이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선생님도 잘 알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그림이었어요. 잘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림도 오래 못 그렸어요. 자주 선이 어긋나 버렸거든요.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얼마 못 가 관뒀죠. 의리가 손가락 끝으로 침대볼을 스며시 간지럽혔다.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책 귀퉁이에 잠깐 잉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려던 것 뿐인데 정신을 차리고 나면 뭔가 하나 그린 뒤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낙서죠.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무언가. 의리처럼 노력하는 사람에게 없을 리가 없다. 다만 그걸 본인이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전에 카페 갔을 때 너랑 내가 그린 거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네? 그게요? 다른 잘 그린 사람들 것도 많았는데 우리 꽤 보기 좋았나봐. 휴대폰을 내밀어 보여주었다. 찌그러진 로켓몬을 손을 잡고 있는 귀여운 로켓몬. 어딘가 울적해 보이는 녀석을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고퀄리티의 그림도 보면 많기는 했지만 앙증맞고 귀여운 카페 분위기에 잘 어울렸던 것 같다. 너는 아니겠지만 나는 잘 그렸다고 생각했어. 저만큼 그리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어쨌든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잘 그리는 건 맞잖아. 그건 그렇겠네요. 네가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건 별로 의미도 없는... 나는 의리의 말을 단호하게 부정했다. 그건 너무 섭섭한 말인데. 네가 보기에 나는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요. 그래? 근데 반합 자격금 기준이 성적 100분위로 20% 정도거든. 과사에 물어보니까 거의 턱걸이래. 내 성적은 상위 20% 정도인 거지. 그러면 내 위로 30명 정도. 이래서는 어디 가서 성적 좋다는 말도 못해.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공부한 건 별로 의미가 없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나도 만족해. 내가 목표했던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 어렸을 적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도 좁았다. 비교 대상은 또래이자 언니였던 우연일 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위안을 얻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냈으니까 의미가 있지.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어? 얼마나? 그 사람만큼... 지금도? 의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의은이와 그림을 비교한다고 해도 상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은이는 줄곧 그림을 그려왔고
오유리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네가 언니를 미워하는 거랑 별 상관도 없지. 이 그림도, 네가 받은 모의고사 성적도 어쨌든 다 네가 가진 것들인걸? 그러게요. 이제 와서 우연이와 화해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다. 우유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했던 건 자신을 돌아볼 기회였다. 스스로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연이는 더 이상 자신의 것에 빼앗아간 사람이 아니게 되겠지. 물론 여전히 하나만큼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혼한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애정은 만족할 수도 돌려받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뭘 더 찾으려고 안 해도 돼. 더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모를까. 더 갖고 싶은 거.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잠시 뒤 의리가 입을 열었다. 돌아온 질문은 꽤나 뜬금없었다. 춥지 않아요? 아니, 난 괜찮은데. 제가 춥다는 뜻이었어요. 아, 미안. 보일러 온도 더 높일 걸 그랬네. 손끝을 달궜다는 우유리를 보며 흠칫 놀랐다. 그 정도로 비를 많이 맞았으면 감기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전처럼 또 몸살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솔직히 조금 후회 중이에요. 뭔가 덮을옷이라도 더 가져다 줄까? 옷은 필요 없고요. 그냥 선생님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불 속에서 불쑥 손을 내민 우리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좋네요. 미안, 역시 무리였던 것 같네. 아니요, 그 따뜻해서 좋아요. 좁은 침대라도 두 명이 나란히 누울 정도는 됐다. 근데 그건 바짝 밀착했을 때 기준이라 나는 아슬아슬하게 침대 끄트머리에 걸친 상태였다. 초등학교 졸업한 뒤로는 쭉 혼자 잤으니까요. 이 나이 먹고 엄마랑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래. 나는 동생들이랑 같이 잔 적이 많아서. 어떤 기분인가요? 애들은 체온이 높거든. 네 말처럼 단순히 따뜻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것보단 뭔가 행복한 기분... 표현이 어렵네. 괜찮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기분이랑 같을 테니까요. 그럼 뭐 다행이고. 여기서는 행복하다는 걸까? 원래 약 안 먹으면 잠도 잘 안 오는데. 아직도 먹고 있구나, 그거. 역시 알고 계셨네요. 전에 책상 위에 있던 걸 봤거든. 진단받은 게 두 개였어요. 예전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을 때 과집중 증후군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정신과 진단이 없으면 그만큼 약을 처방받지도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울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혹시 이걸 보면 나한테 신경을 더 써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잘했어. 잘했다뇨? 네가 얼마나 힘든지 겨우 과외교사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그제서야 했지.
그리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었다. 꼼꼼한 의리가 그렇게 허술하게 약속을 놔뒀을까 내심 생각하기도 했고, 누가 봐도 SOS 신호잖아. 이젠 그냥 말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유리는 그 뒤로 얼마간 말이 없었다. 잠든 걸까? 나도 잠을 자기는 해야 하는데 구부정하게 누워있다 보니 허리가 아프다. 불편해서 몸을 뒤척거릴 때마다 팔이나 무릎에 피부가 닿아서 깜짝 놀라곤 한다. 도저히 이대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저기 선생님. 어? 하나만 더 고백해도 돼요? 그럼 이제 와서 못 들어줄 것도 없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원하게 다 털어놓으려는 모양새다. 당분간은 의리의 편이 되기로 했으니 무슨 말을 해도 담담히 받아들일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좋아해요. 갑자기 유리가 나를 좋아한다고? 뜬금없이? 겨우 내 방에서 하루 같이 잤을 뿐인데? 이거 전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 진도가 너무 빠르잖아. 내가 유리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 갑자기 왜 그래. 그래도 난 유리가 너무 좋아. 덕분에 편하게 잤잖아. 자, 드디어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로 시작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을까만은. 밖에서 기다리느라 이미 질투했던 우유리는 금세 잠들어 버렸고, 나를 껴안은 채 그대로 잠들어서 나만 어쩔 줄을 몰라 잠을 조금 설쳤다. 다행히 내가 먼저 일어나서 함께 눈을 뜨는 민망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눈을 떴을 때 눈앞에 검은 머리카락이 가득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자, 잘 잤어? 불편하진 않았고? 네. 안절부절하는 나와 달리 우유리는 그다지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래, 괜히 의식하지 말자. 아니, 굳이 따지면 한 지붕 안에 살던 게 하루 이틀 일이던가? 그때보다 집이 좀 좁아진 것뿐 아닌가? 뭐야, 별건 아닐지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칫솔은 새 거 꺼내놨고 라는 마인드 컨트롤이 무색하게도. 부스스한 채로 몸을 일으킨 의리는 그대로 나를 끌어안아 버렸다. 유리야,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안기는 거냐고. 좋아요. 자꾸 그러면 큰일 나. 무슨 큰일이 나는데요? 아니야,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잠결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자. 근데 양치질에 세수까지 하고 나온 의리의 정신은 무척 말똥해 보였다. 잊고 있었지만 의리는 아침형 인간이다. 지금은 오전 11시고 생각해보니 나보다 일찍 일어났을 수도? 도서관 가실 거예요? 아니, 네가 여기 있는데 가긴 어딜 가. 아, 그럼 저랑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셈인데. 듣고 보니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 어디 나가는 건 우리가 싫어할 것 같았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 꼭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집에만 있기도 좀 그렇네. 어디 나갈까? 비는 곧 있으면 그칠 거래. 좀 멀리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멀리요. 멀리? 알았어. 기분 전환은 역시 바다기는 한데.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 느지막한 오후에나 도착할 것 같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자. 점심도 먹고. 우선 내가 먼저 씻고 나와 준비를 마쳤다. 내방 화장실에서 나는 드라이기 소리를 한참 듣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다. 결국 민망해진 나는 미리 밖에 나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기차는 3시 반이면 되겠지? 그러고 보니 어차피 저녁 시간까지 있을 거라면 좋은 생각이 났다. 검색하다 보니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이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도착한 바다. 개장 직전이라 그런지 말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사람은 없다. 따뜻하네. 때마침 구름도 걷혔다. 햇볕에 반짝이는 모래사장도 물론 좋지만 해질녘의 바다도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와 나는 난간에 기대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멀찍이서 바라보는 거면 충분했다. 사실 바다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말을 하지 그랬어. 여태 그랬다는 거죠. 웬만하면 단체로 오는 곳이고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 항상 혼자였고요. 나도 그랬지. 수학여행으로도 간 적이 있고, 친구들과 단체로 여행을 갔던 적도 있다. 남들이 즐겁게 노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그냥 소편하게 놀수 있구나. 부러웠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왔잖아요? 그걸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도란도란 얘기는 나누다 보니 예쁜 하늘도 금세 검게 물들었다. 슬슬 준비해온 걸 꺼내볼까? 참! 그때 못본 불꽃놀이 여기서라도 할까? 불꽃놀이요? 편의점에서 팔길래 사왔어. 불꽃놀이라고 부르기에는 스케일이 한참 못 미치기는 한다. 어차피 그런 걸 함부로 야외에서 터뜨리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사온 건 스파클라라고 부르는 작은 막대형 폭죽이었다. 함께 사온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한 개를 유리에게 쥐어주었다. 이왕이면 큰게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좋아요.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그런가? 치, 불꽃이 작게 타는 소리만이 들렸다. 슬쩍 옆을 보니 우리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평소 혹은 수업 중에도 곧잘 멍해지곤 하던 우리를 보며 궁금해하곤 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는 죽어 말것 같다. 그때 얘기해줬던 거 있잖아. 술자리 같은 곳에 끼기 싫어서 그런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서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랬었죠. 지금은 어떨 것 같아? 똑같지 않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간 두 사람을 과외해오면서 특히 나와 닮은 우유리를 보면서 느꼈다. 그저 겁이 많았을 뿐이라는 걸. 사실은 후회하고 있어. 선후배들이랑 사이좋은 동기들이나 친구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1학년이나
그땐 그냥 나랑 관련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네. 선생님은 바쁘고 돈도 없었잖아요. 만날 때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부담인데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 사정이 딱하진 않았어. 그렇게 1년 동안 친구 한 명 없이 외톨이로 지낸 대가로 얻은 게 얼마일까? 200만 원? 많아봐야 300만 원? 그 정도 아낀 것 같은데. 어쩌면 과외로 통장에 돈이 생긴 뒤에 하는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낀 300만 원에 내 20살의 청춘과 맞바꿀 가치가 있었을까? 흔히 말하는 흙수저기는 해도 진짜 그 정도였으면 대학도 못 갔다. 고등학교 자퇴하고 공장부터 들어갔겠지. 그냥 무서웠던 거야. 여태 그래왔으니까. 아주 어렸을 적에 놀림을 받은 뒤로는 친구를 사귀는 걸 꺼리게 됐다. 어이없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 너의 집 가난하잖아 라고 꼬집어 욕할 철없는 꼬맹이도 이제는 없을 텐데. 스스로 쌓아온 자격지심이었다. 근데 사실 알고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좀 싸그리 옷을 입고 커피 한잔 값에 손을 떨어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알고 있는데 무섭죠. 그래, 무서워. 그 자격지심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와서 갑자기 안 친하던 사람들한테 친한 척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유리는 분명 내 이야기의 본질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은이와 비교해서 우유리를 깎아드릴 사람도 없고 우은이와 친해지기 위해 우리에게 접근할 사람은 더더욱 없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좀 얄미운 말이지? 꼭 나쁜 사람 된 것 같지. 그러게요. 변하는 게 어려운 건데. 불꽃이 꺼져간다. 아득한 열기가 손끝에 닿을 무렵 나는 용기를 내 말했다. 우유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더해 내 나름의 결심이기도 했다. 그래서 변해보려고. 어떻게요? 과외 끝내고 나면 아마 군대로 갈 테니까 바로는 무리겠지만 복학하면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가고 그럴 생각이야. 알바는 좀 줄이고. 쉽진 않겠네요. 어쩔 수 없지.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으니까. 이러다간 서른 마흔이 되어서도 터놓고 말할 친구 하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기는 싫잖아? 싫어요. 그러니까 유리 너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게. 나 하나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의 대답이야. 과외가 끝나면 남남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저 불안하고 걱정되기만 했던 게 아니다. 나는 의리를 통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니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 이상의 마음이었다. 맥 없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그라들었다. 돌아오는 말이 없으니 꽤 민망하다. 생전에 고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우유리는 무슨 표정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면서도 차마 고개를 돌리지는 못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냈다. 여긴 조명도 없나 봐. 아무것도 안 보이네. 거기 있는 거 맞죠? 잠깐만, 휴대폰 좀 꺼내고. 그 순간 유리야?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제대로 했죠? 휴대폰을 들어 의리의 모습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느새 손목을 지그시 누르는 손길이 있었다. 좀 부끄러웠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의 행동이 이상하지는 않지만 의리치고는 상당히 진취적이었다고 할까? 바뀌겠다고 말한 건 난데 말이지. 서른 살이 아니라 지금도 혼자인 건 싫어요. 이제는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별로 상관은 없었다. 이번에는 내가 의리를 먼저 끌어당겼다. 나도 그래.